여기는 홍콩의 유일한 그 한국어 서점 한차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한국어 이런 서적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홍콩 사람들이 한국어 공부할 때 쓰는 그런 서적입니다. 이런 기념품들도 있고요. 한국 잡지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가시면은 요즘 또 한류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한류 관련 이런 DVD나 CD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잠시 그 홍콩 광동호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콩 간책장입니다. 오늘은 홍콩에 오셔가지고 홍콩에서 쓰는 이제 광동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홍콩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우리 콘스탄틴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홍콩 하면은 보통 뭐 중국어나 영어 많이 생각하시는데 홍콩은 이제 광동어라고 하는 굉장히 중국어에 심한 사투리를 쓰는 이게 홍콩입니다. 예를 들면요, 중국어로 안녕하세요가 이제 니하오인데 어떻게 하죠? 광동어로? 레이허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가 중국어로 쉐쉐인데 이제 광동어로 맞아요. 또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숫자 하나 둘 셋을 중국어로 하면요, 이, 二, 三, 四, 五. 六七八九十라고 합니다. 근데 광동어 어떻게 하죠?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네, 많이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홍콩 오셔가지고 쓸수 있는 몇 가지 전투 광동어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요, 이한 가지만 알면은 굉장히 많이 쓸모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발음으로 음꼬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요, 식당에 가서 종업 부를 때 중국에서는 이제 부웨이라고 하시는데 홍콩에서는 어떻게 하죠? 식당에서 종업에게 음꺼이 하시면은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갖다 주면은 감사합니다 표시로 또 음꺼이 하시면 됩니다. 음꺼이. 그리고 밖에서 길을 물어보실 때 어떻게 할까요? 음꺼이 하시고 행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전철을 타시는데 짐이 많아가지고 앞사람 보고 비켜달라고 할때 어떻게 할까요? 음꺼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크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택시를 탈때 예를 들면은 자, 여기 침사추이에 페니슐라 호텔이 있습니다. 이 페니슐라 호텔이 한국어로 반도 호텔인데 홍콩 광동어로 뿐도 자오띔입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 갈때 어떻게 할까요? 원도 자오띔인가? 뿐도 자오띔 음꼬이입니다. 뿐도가 반도고요. 자오띔이 호텔입니다. 그래서 행선지랑 음꼬이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인가? 이것도 음꼬이입니다. 음꼬이. 그리고 식당에서 물을 달라고 할때 어떻게 할까요? 소유 인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이가 물이고 이렇게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첫 번째로 이제 이 전투 광동어 중에 음꼬이를 알아봤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음꺼이, 감사합니다.